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매주 추세를 한번 읽어보는 건 좋습니다. 2019년 4월 넷째 주 23일에서 25일 사이 기준입니다. 갤럽이고, 갤럽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역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률이랑 비교를 하면 사실, 우리가 좀 두려움도 있긴 하지만 문재인의 현재 상황은 그렇게 긍정적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 70%까지 넘어갈 그때는 진짜 기형적으로 높았지만 지금은 2년차 4분기에 평균은 46, 44예요. 자, 기억하세요. 46, 44. 그러면 박근혜 때 동기에 평가는 44, 45예요. 그다음 이명박 대통령이 동기에 47, 45,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이 50, 24.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만 좀 차이가 있지, 그 외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는 큰 차이가 없는 정도예요. 그리고 노무현과 김영삼은 네, 쉬엿합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제 지지율을 한번 봅시다. 앞에 긍정, 뒤에 부정입니다. 44, 47이에요. 자, 긍정 44, 부정 47. 참고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긍정이 높았어요. 하지만 다시 긍정이 낮아졌습니다. 잘하고 있다 44, 못 잘못하고 있다 47입니다. 긍정 부정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지역별로 보면 서울 50, 40, 그다음에 인천 경기 42, 47, 대전 세종 충청 43, 48, 광주 전라 69, 23, 대구 경북 31, 60, 부산 울산 경남 32, 59. 그러니까 지금 과반이 넘는 그러니까 과반이 넘게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곳은 서울과 광주, 전라뿐입니다. 그 다음에 잘하고 있다라는 사람이 잘 못하고 있다라는 사람보다 많은 지역도 서울과 광주, 전라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면 확실히 네, 부정적입니다. 그다음 남자가 41, 50, 여자가 46, 44. 여자는 긍정평가가 46, 44니까 높고 남자는 41, 50개 차이가 크죠. 아무래도 이건 추측하면 여자는 상대적으로 좀 현실과 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직장 뭐랄까 현실을 좀 체감하는 그 정도가 좀 뭐랄까 둔하다. 아니, 둔하다라는 게 부정적인 건 절대 아니에요. 여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체감을 바짝 못한다라는 느낌이 있고, 또 감성적으로 뭔가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닌가. 반면에 현실을 바로 느끼는, 뭐 남자 성인이면 당연히 대학교 졸업했으면 돈 벌러 나가고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녹록치 않죠. 그렇다 보니까 41, 50. 그러니까 확실히 남자가 현실을 좀더 체감하고 있다. 경제는 분명히 안 좋은 게 맞으니까, 중요한 건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그렇게 더 좋아질 확률은 없으니까 아마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세대별 20, 30, 40, 50, 60대 이상으로 보면 20대 48, 35, 30대 57, 37, 40대 51, 41, 50대 39, 54, 60대 29, 60이에요. 여기에서 재미있는 건 우리가 볼게 40대예요. 40대의 변화가 긍정평가가 41까 50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거의 50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지금 긍정평가 각 세대별로 본다면 긍정평가가 50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에는 30대밖에 없습니다. 30대를 제외하고는 40대도 51이니까 사실 50 정도에 걸치는 거고, 그 외에는 20대 48, 그다음 50대 39, 60대 이상 29니까 사실은 30대가 뭔가 좀 핫캐리하고 있다. 30대의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좀 너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외의 세대들은 확실히 변화가 있고, 특히 20대들의 지지율이 40%, 48이니까 이건 남자, 여자의 차이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남자, 여자로 아마 추측한데 여자는 굉장히 높을 거예요. 20대 여자 지지율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렇다면 남자 지지율은 굉장히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젊은 남자의 지지율이 낮은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 하면 계속 여러분들이 제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흩어져야 된다라고, 새로운 우파 정당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난 대선 때 한번 보세요. 지난 대선 때 20대의 지지율 중에서 가장 낮았던 게 누군지 아시나요? 홍준표예요. 자유한국당 홍준표가 20대 지지율에서 가장 낮았어요. 문재인, 그 다음에 웃기게도 바른정, 그러니까 그때 유승민이랑 뭐 심상정이었나요? 이런 애들이 오히려 더 높았어요. 자유한국당보다 20대 지지율에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20대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나 좌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심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걸 우파들이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알고 그러면 변화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스스로 하든지.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잖아요. 물론 장애로 나와서 시위를 좀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자 20대들에게 미래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그 먼 미래에 어떤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자 너희들 우리를 찍으면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저 지금 뭐 문재인에 대한 집착만 하고 있죠. 아니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20대의 표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20대의 저 문재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특히 20대 남자의 부정적인 평가, 분노가 과연 그게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쭉 가면 자 직업별입니다. 자영업 39, 54, 그 다음 블루칼라 41, 46, 화이트칼라 56, 39, 가정주부 36, 53, 학생 47, 32, 무직원택 기타 31, 53. 그러니까 직업군으로 본다면 화이트칼라, 그 다음에 학생만 긍정평가가 높아요. 반면에 자영업, 블루칼라, 가정주부, 무직은택 기타는 모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낮습니다. 자영업자는 말할 것도 없겠죠.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블루칼라도 이제 현실을 체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제대로 체감하고 있고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점점 늘어나고 긍정적인 평가는 자 올해 가면 갈수록 낮아질 거예요. 가정주부도 사실은 그 실제 체감 물가랑은 가장 뭐랄까 우리 남자들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느끼는 분들이죠.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 가면 어제와 오늘의 가격 차이가 바로 느껴지니까 다만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막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이 물가 상승의 조정에 대한 우리가 속는다라고 하면 그렇고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물가라는 건 전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많이 오르지 않은 것들이 있고 많이 오른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많이 오르지 않은 것들은 왜냐하면 자영업자 중에서 경쟁이 치열해서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살기 위해서 월세를 내기 위해서 종업원 뭐 월급이라도 주기 위해서 가격을 팔기 위해서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물가 상승에는 좀 제대로 된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가격을 내리는 그런 것과 좀 더 이렇게 나눠서 아주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튼 이제는 화이트 칼라, 그 다음 학생은 뭐 현실을 전혀 모르는 애들이니까 접어두고 화이트 칼라도 역시나 굉장히 큰 기업이나 어떤 사무직이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못 느껴요. 현실을 못 느끼는 사람들, 아까 봤죠? 결국은 여성분들,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 그 다음에 학생. 그러니까 그리고 서울도 사실은 아직 긍정평가가 높은 이유는 그거일 거예요. 결국은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서울로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서울 부동산이 떨어질 확률도 낮고 서울로 경제가 더 집중되는 이유는 결국은 지방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지방이 좋으면 사람들은 서울을 벗어나서 지방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뭔가를 하겠지만 지금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몰릴 수 있는 돈이 있는 서울로 모여드는 집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의 변화를 좀 덜 느끼고 있는 것이고 다른 지역은 뭐 두 말 할 것 없는 거죠. 광주 전라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지금 현실을 보면 서울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가면 긍정 부정 평가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의 이유는 외교 잘함이 첫 번째입니다. 참 의문이죠. 우린 참 외교가 뭐가 잘 되고 있나요? 라고 묻고 싶은데 외교가 잘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래요. 과연 긍정적인 외교가 있나요? 저는 그 긍정적인 외교가 있다라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외교를 잘한대요. 사실 트럼프가 최근에 뭔가를 얘기를 했죠. 국방비에 대해서 사실 그걸 한국이라고 언급하진 않았어요. 한국이라고 실제 지칭하진 않은데 분명히 어떤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전화 한 통으로 굉장히 방위비를 많이 올렸다라는 얘기를 했죠. 제가 추측하기에 그게 아마 최근에 미국이 협상한 방위비 협상한 곳 중에서 대폭 오른 곳은 사실은 한국 정도밖에 없죠. 한국이라고 봐야 되죠. 또 게다가 우리는 방위비 협상을 이제 그게 1년 단위로 그러니까 올해 또 하겠죠. 올해 연말이 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가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긍정적인 외교를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북한 문제가 해결되고 있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뭐 EU나 혹은 뭐 FTA로 새로운 FTA를 맺으면서 뭔가 활로를 많이 개척하고 있나?
아니, 뭔가 긍정적인 게 없는데 도대체 외교를 잘하고 있다라는 답을 하는 저분들의 그 외교 잘한다는 그 내용은 뭘까? 의문이 들어요. 그 다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두 번째입니다. 관계가 개선되고 있나? 최근에 이제 그 판문점 선언 기념으로 모였지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남쪽, 우리 쪽 사람들이랑 그 다음 외국인들이죠.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들. 그러니까 정작, 기념으로 했던 그 장소에 북한 관계자나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그게 과연 우리가 지금 북한과의 외교가 관계가 잘 개선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최선을 다하면 열심히 한다.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 평화를 위한 노력. 전반적으로 잘한다. 개혁, 적폐 청산, 개혁 의지. 기본의 충실, 원칙대로함, 공정함. 서민을 위한 노력, 전전거보다 낫다. 복지 확대, 강원, 산불, 진화, 대응. 소통 잘한다. 공약 실천. 신기하죠? 자,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얘기를 한번 보면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결국은 경제예요. 체감하는 게 있으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게 36%로 압도적입니다. 그다음 북한 관계 치중 친북 성향 16%. 그다음 독단적 일반적 편파적 5%. 일자리 부족, 고용 부족, 역시나 경제, 외교 문제. 네, 이건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우파들이. 서민 어려움, 부인부 격차 확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2018년 기준으로 소득 격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다음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 과거사 들춤, 보복 정치. 네, 이 정도입니다. 어떤가요? 확실히 우파들은 뭐 실제 딱 체감되는 뭔가 객관화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반대로 좌파들은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그 내용들이 되게 두리뭉실하고 객관적으로 수치화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결국은 좌파들은 감성적이고 우파들은 좀 냉정한 이성적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다행인 건 경제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거니까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현실을 느끼고 돌아서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튼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면 어떤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중요한 건 40%대, 저 40%, 마의 40%, 그러니까 선거 때, 그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을 찍은 그 40%대가 무너져야 되는데, 그들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진짜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회에. 저는 그게 결국은 뭐랄까 경제 시차, 경제 완전 엉망이 돼버리면 그들이 돌아 등을 돌릴 거라고 봅니다. 그들도 참아 현실이 이렇게 힘든데 뭐배 굶어가면서 고파하면서 남편이 실직다 되고 내가 일자리가 불안정한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을 과연 계속 지지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 경제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그나마 저 마의 40%대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걱정이 이거입니다. 자,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할수 있어요. 뭐 그게 뭐죠? 세금으로 퍼붓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세금이 들어오는 나라입니다. 세수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절대 세수가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세금을 적극적으로 걷어대는 층,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층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적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 비해서 들어오는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세금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세금이 적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세금으로 지금 보고 있죠? 실업률 올리기 위해서, 자, 노인들 27만 원짜리 일자리 막 하면, 단기 일자리 하면 그냥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실업률이 조정이 되고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실을 못 보는 거예요. 문제는 경제만 본다면 분명히 부정적으로 갈 것인데, 이걸 미친 듯이 추경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세금 퍼부으면 우리가 착신을 느낄 수 있다. 착신은 일으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진실을 잘못 보고 착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들이부으면 착신을 느낀단 말이죠. 자,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한몇년 버텨버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 40%의 지지율도 버텨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결국은 다음에 대통령이 바뀌거나 바뀌지 않는다거나 두 가지 다 문제예요. 대통령이 바뀐다면 바뀐 대통령이 우파겠죠. 우파 대통령이 이제 뭘 하려고 곳간을, 자, 나라의 곳간을 열어보니까 나라는 이제 시창이 되어 있어. 세금이 없어. 뭘할수 있는 게 없어. 그럼 국민들에게, 자, 추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엉망이니까 추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데, 자, 아니면 세금을 늘려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은 다시 우리가 뛰기 위해서 세금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우파 입장에서는 다시 발전하는 건 기업이 잘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세금을 많이 늘리고 상대적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겠죠. 자, 그러면 좌파들은 어떻게 열을몰이를 할까요? 자, 이렇게 세금을 늘리고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그래서 국민 세금 받아서 기업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역시나 프레임을 만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세금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 쌓아둔 돈이 없으니까 다 끌어모아서 해버리니까 진짜 우리는 진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지 않고 좌파 그대로 하면 더더욱 문제겠죠. 왜? 이제는 어떤 틀을 웬만큼 세금이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틀을 바꿔놨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바뀌면 역시나 좌파 대통령이 앉을 경우에는 진짜 본격적으로 세수를 많이 걷고 사실 그 세수를 걷는 차원을 어느 일정 수치점을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진짜 와 이게 지금 과연 우리가 유럽에 대해서 유럽에 비해서 과연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인가? 그 시점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그 성장 원동력은 진짜 뚝 떨어질 거예요. 문제는 성장을 못하고 자 세금은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경제 침체되고 뭐 국민들 다 우울하겠죠. 그러면 탈출구를 찾을 거예요. 그 탈출구가 남과 북의 통일이다라는 그림으로 만들어져 버릴지 모른다는 저는 불안감이 있어요.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